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아우 너무 두꺼워요. 아 이게 차 이거 사진 찍는 거 막 촬영하는 것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쵸. 곤욕입니다. 그쵸. 아, 그래도 또 좋은 차를 기다리시는 우리 뭐 구독자님들 이하 네. 시청자님들 계시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그 저희 영상 그 채널 처음 오셔서 이제 영상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돈 달라고 안 해요. 해놓으시면 네. 뭐 언젠가는 쉽게 말해서 쓸모가 있지 않나. 아유 당연하죠. 있겠죠, 그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주인공은 자 2008년 네. 자 그 준중형 해치백 모델이죠. 맞습니다. 자 아반떼와 그건 동급이에요. 네. 근데 신차 기준 아반떼보다 유념이 좀 더 비싸. 비쌉니다. 이게 이제 그 수출 네. 전략형 모델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1세대 i30예요. 아, 2008년 i30 i30이라고 부르는 네. i30인데 1.6입니다. 가솔린 아반떼와 엔진 미션 동일해요. 동일하고 당연히 자동 변속기죠. 네. 자, 주행 거리는 97,900km 네. 이제 주행 중에 있습니다. 색깔은 흰색이죠. 맞습니다. 자, 사고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없고 네. 되게 반가워요. 딱 4개월 만에 다시 다시 들어왔죠? 못 잊어서 온 건지 왔죠? 근데 한번 보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이고 차가 뭐 좀 안 좋아서 다시 왔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네. 수도 있겠죠?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강원도 동해죠. 맞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사시는 구독자님한테 딱 4개월 전에 시집 갔어요.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왔으니까 이혼하고 온 겁니까? 어쨌든 시집을 보내드렸어. 맞아요.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안경점을 운영하세요. 네. 동해 우리 그 동해 또는 뭐 강릉 삼척 다 가까우니까 저 질이 빠삭하죠. 네. 삼척 동해 강릉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속초는 이제 강릉에 좀 더 가니까 조금 더 멀고 그러니까 그 주변 계시는 분들 그 안경 필요하시는 분 계시면 이 자리에서 홍보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이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대동안경원이라고 있습니다. 동해에 아, 그래요? 네. 거기 이제 그 한번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경 쓰시는 분들 보호 안경이랄지 뭐 선글라스랄지 그 필요하신 분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렌즈도 다 팔고 하니까 저 계시는 분 있으면 카카오모터스 채널 그 구독자라고 말씀하시고 네. 뭐 구독자님이 운영하신다고 해서 왔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좋지 않을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금액이 뭐 비싸고 싸고 이거는 중요하잖아. 근데 뭐 어쨌든 뭐 서비스라도 네. 이렇게 뭐 잘 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개월 만에 우리 안경점 사장님께서 네. 다시 다가 세컨카 그 세컨카 개념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아, 차가 그러셨구나. 있으셔 있으신데 근데 막상 이렇게 뭐 또 다시 가니까 뭐 그렇게 많이 뭐 출퇴근만 간간히 잠깐씩 하고 이렇게 뭐 장거리 가실 일도 잘 없고 메인 차가 있으면 당연히 뭐 세컨카로는 그냥 그 근교 동네발이만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차도 이렇게 많이 안 타시고 하셔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싶다고 위탁으로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갖고 가셔서 예. 당시에 제가 이제 하부 점검을 비롯해서 막 엔진오일도 교환해드리고 이렇게 다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뭐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천 몇백 킬로 탔으니까 네. 한 조금 더 타셔도 돼요. 한 2천 몇백 킬로 정도 더 타시고 한번 교환하시고 이렇게 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안경점 사장님께서 부장님께서 네. 전면 선팅을 또 절차단 되는 걸로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전면 선팅을 새로 또 시공을 해놓으셨다고 하시고 깨끗한데? 여기 콘솔 박스 예. 보면은 여기 밑에 깔판이라고 하셨던가 여기 이제 그게 우리가 깔판이 네네네. 없었어. 이걸 또 깔판을 사서 이렇게 또 깔아놓으셨어. 이거 사실 별거 아니지만 또 깔아 되게 그 어떻게 보면 USB도 있네요. 네. USB 단자도 있고 네. 깔끔하네요. 깔아놔서 아니 새 거다. 2008년식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핸들도 봐봐요. 아, 되게 깨끗한 편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 차보다 더 좋은데요? 좋은 차가 몇 년식입니까? 14년식이요. 그럼 이제 2008년식이다. 6년, 6살 차이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 얘가 더 뭔가가 좋아 보이는데요? 확실히 차는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오래되고 뭐 사실 3, 40년 된 올드카들도 있잖아요. 아, 누가 타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웃기네. 총무님은 그 총무님 그 타시는 그 모닝 있잖아요. 네. 아마 욕할 거예요. 주님. 목욕도 잘 안 시켜줘. 어, 어디 병원도 잘 안 데리고 가. 욕 안 하겠어요? 얼마 전에 그래도 엔진 오일이랑 다 했어요. 어, 병원 한번 데리고 갔다 왔네? 네, 그럼요. 어, 그럼 그렇게 한 번씩 검진도 해주고 해야지. 사람도 우리 검진 하잖아. 어제 내가 봐봐요. 어제 여기 피 뽑고 뭐 검진했다 네. 그랬잖아요. 네. 해주는 게 좋아. 응. 그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 모닝. 또 수리해도. 사실 네. 고장도 딱히 없고, 모닝. 그죠? 맞아요. 이 차도 고장 없어. 되게 잘 만든 차입니다, 이거. 이 전지 인정해요. 하체도 완전 탄탄하고. 네. 아반떼하고는 세팅이 좀 많이 달라. 같은 급이긴 해도. 네. 어, 그래서 이게 폭스바겐 골프를 어, 정조준해서 제출도 아, 하고 그랬던 차거든요. 아. 어, 해치백이니까 네. 골프도 해치백이잖아. 네. 그러니까 골프 대비 이제 가격이 많이 싸면서 경쟁은 되면 아주 가격이 많이 싸니까 뭐 차가 골프가 더 좋든 어쨌든 간에 응?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설마, 어, 당연히 골프가 뭐 차는 더 낫겠죠. 낫겠지만, 그래도 가격저렴한 메리트가. 아유, 그게 보상을 해주잖아. 그럼요. 어. 옵션도 괜찮아요. 스마트키. 네. 요 있고, 풀 오토 에어컨 있고, 아까 네. USB 있고, 네. 여기 그, 내비게이션. 후방도 해볼까요? 뒷차도 멀리 떨어져 있죠? 후방도. 어, 후방 돼요. 네. 어, 되고, 선루프 요거 있고. 선루프 있고. 어. 풀박스 있고. 풀박 나옵니다. 내가 확인했어. 아. 자세한 거는 네. 4개월 전에 제가 시집 보내기 전에 네.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넘어가서 그 영상을 보시면 하체부터 시작해서 이 차의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 어, 뭐 적당한 뭐 3,400만 원대 선에 어떤 뭐 중중형 연비도 좋고 고장도 잘 없고 나름 탈만한 차를 생각을 하셨다면 한번 어, 노려보실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추입니다. 어, 자, 4개월 전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카카오모터스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어. 뭐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차가, 그죠? 나 맞아요.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맞아요. 어. 맞아요. 다르죠? 네. 일반적인 코스보다 좀 다릅니다. 이 차는 뭐 아반떼급이니까 네. 연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연비 테스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그것도 그렇지만 이 차의 성격, 이 차의 성격에 걸맞는 이 희승 코스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좀 굽이진 길, 와인딩 길. 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로 더 빠지면 네. 그때 또 와인딩이 시작이 되는데 산길이죠? 네. 왜 이 차가 산길에 어울릴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잘 모르겠죠? 네. 어, 차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그때 나온 차 치고는, 예, 그 뭐, 같은 동급의 아반떼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엔진 미션은 아반떼와 동일한데, 세팅에서 이 1세대 아이서티거든요. 구형 이 아이서티가 네. 세팅이 정말 당시에 어, 이제 수출 전략형 차량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조금 남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어, 조금 하체도 좀 단단하고 네. 재밌어 차가. 그래서 어, 거기에 걸맞게 익스코스로 오늘 한번 바꿔봤어요. 네. 자, 주모님 이 2008년식입니까? 네, 맞아요. 자, 2008년 어, 1세대 i30 이제 i30이라고도 하고요. 네. 어, 1.6 가솔린입니다. 주행거리 9만 5천 5,200 62km 정확히. 참 주행거리는 엄청 작아. 네. 1년에 한 몇 km 탔을까요? 계산해봤을 때 지금 5,900 약 6,000km 탔어요. 1년에 6,000km? 네. 아, 16년 된 걸로 계산했을 때? 네, 맞아요. 아, 그러면 거의 세워놓으셨네. 1년에 6,000km면은 많이 타시는 분은 1년에 뭐 한 고속도로 이렇게 많이 타신 분들은 4, 5만 킬로 타신 분도 있고 그쵸. 조금 덜 탄다 해도
2-3만 키로. 네. 출퇴근 거리가 좀 멋진 분, 외곽 위주로 다니신 분은 좀 많이 안 타시, 그래도 조금 적게 타시는 분은 1년에 한 1만 키로 전후인데, 이거는 그보다 덜 탔으니까, 얼마나 출퇴근이 작아요. 네. 네. 서울 사시는 구독자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 차량은. 네. 자, 이제 산길로 들어왔죠, 주무님. 네. 저의 진가는 이런 데서 나옵니다. 굉장히 차 잘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차가 네. 이 1세대 IST가 우리 카카오 모터스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어.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차가. 그죠? 나 맞아요.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거의 모든 차가 저희 카카오 모터스 차량은 거의 들어오면 거의 시집 가기 바빠. 어제 우리가 주무님 산타페였던가? 어제 올려드린 차가 아니다, 제네시스 PH죠. 네. 그 전이 산타페인가 그렇고, 그 전이 그랜저 HG였죠. 가만색. 네, 맞아요. 자, 바로 요 차입니다. 요 차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촬영 나오기 전에, 그랜저 2012년 그거 있죠? 네. 그 차 600만원대 상품. 네. 이 충남 아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조금 전에 탁송 출발했고요. 네. 그리고 산타페 DM은 아직 있고 자, 어제 제네시스 PH 올라간 거 있죠. 네. 그 차량은 충남 분께서 네. 지금 예약 중이시고 아직 이제 출고는 안 됐습니다. 예약 중이시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왔네요. 저는 여기 이 길 처음 와봐요. 아래요? 네. 예전에는 여기서 주행택시 했어요. 아, 그래요? 이 바꾼 거야. 예전에 여기서 했어. 카카오모터스에서 주행택시 하는 차량들이. 눈치 있죠, 나는? 네. 비가 좀 와서 그렇지. 자,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고. 자, 넘었을 때. 오, 댓글에. 활대링크 소리가 살짝은 나요. 요거는 이제 하부점검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근데 하부점검 그 폴리텍 사장님 있죠? 네. 현재 손가락에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셨대. 그래요? 오늘 아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잠깐 들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있고요. 오늘 아마 하부점검은 안 될 수도 있어. 제가 가서 네. 그냥 가볍게 리프트 한번 들어보고 기본 점검 한번 해보고 네. 이 정비에 대한 거는 제가 체크해놨다가 우리 사장님이 이제 퇴원하시면 네.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이제 월요일쯤에 출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부 점검만 제가 일단 리프트만 띄워보고 그 옆에 우리가 한 군데 더 거래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일단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봅시다. 네. 일단 하체는 여러분들께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리긴 하고 문은 열려 있는데 사장님은 안 계셔 지금. 아하, 정비는 이제 어쨌든 이 빨리 씹을 보내야 되니까 다른 거래처에서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행 거래도 짧지만 사고도 없죠? 네, 단순도 없습니다. 자, 성능 등을 띄워드릴게요. 사고도 자, 연식이 얼만데 교체한 것도 없고 또 큰 사고 없이 잘 타셨습니다. 정말 잘 타셨어요. 예, 예. 색깔은 이게 화이트입니까? 예, 흰색입니다. 네, 화이트죠. 네. 옵션이 이제 이 당시에는 전부는 스마트키긴 한데 네. 스마트키예요. 어떤 식은 없어. 이게 이제 스마트키고 대신 키 안 꽂아도 돌려도 바로 된다는 거. 여기 문 스위치에 보면 스마트키고 버튼도 있고 네. 스마트키는 맞아요. 돌리는 방식이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상단에 매립돼 있고 네. 후방 카메라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신품일 때처럼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환할 정도는 또 아니야. 여기서만 조금 더 심하거나 했으면 제가 교환을 해놨을 건데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 일단 제가 교환을 해놓든지 한번 더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선팅 상태 나쁘지 네, 좋아요. 않아요. 않은데 여기가 조금씩 붓투칠성이 있죠. 거기도 살짝 그렇고 그렇죠. 내 상태는 괜찮은데 뒤에는 괜찮네. 틴팅 제시공 할까요 말까요? 요즘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 해요? 조모님이 이기면 하고 네. 내가 이기면 안 하는 걸로 또 해야 되나? 그래, 합시다 그래. 그냥 틴팅 네. 제시공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던 후방 카메라는 제 기분에 따라
사실 이 정도만 보이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새 차는 아니니까 사실. 아 그럼 그렇잖아요. 28년인데. 뭐 주모님이 든 뭐 조금 제 비율 좀 잘 맞춰주면 교환할 거고 주모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주모님 후방 카메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그 댓글 보고 또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카카오모터스 그 많은 차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전 업무 처리 다 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의의 댓글을 뭐 단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면 또 힘이 나서 또 더 열심히 또 하실 거니까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이렇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외기 온도 3도입니다. 네. 라디오 끄니까 이거 딱 외기 온도도 표시되고 꼭 요 시간 네. 돼 있고. 순정 오디오죠? 네. 에어컨은 전자동 에어컨이고 우리도 프리미어라 옵션 꽤 좋다. 그러네요. 히트 열선 네. 따뜻해요? 전 너무 따뜻해요. 나는 아까 껐었고 히트 열선 되고 접이미러 되고 그리고 이거에 뚜껑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참 이거 핸들도 네. 열선 돼요? 핸들 열선은 이 당시 인천 없어. 아~ 이 당시에는 안 나왔습니다. 핸들 열선 공교롭게도 핸들 열선 없습니다. 아하. 이제 겨울 다 갔으니까 뭐 조금 참으세요. 춥더라도 아니면 핸들 열선 되는 차로 열심히 좋은 걸로 뭐 돈 보태서 사셔도 되고 근데 핸들 열선 있고 없고로 인해서 이 차를 사고 안 사고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그럼 맞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꼭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기가 좋고 맞아요. 상태는 제가 검증해 드릴 거니까 하부 점검 갔다 뭐 정비하고 나면 지금부터 더 좋아질 거잖아요. 어느 순간 다 왔네 그죠? 네. 일단 뭐 아까 그 방지턱 넘을 때 화이트링크 네. 소리가 조금 올라오는 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여시 생각하면 사실 그냥 타도 무방은 한데 일단 제가 캐치를 했으니까 요 부분 일단 정비 들어갈 거고 네. 요거 할 거고 후방 카메라는 주문이 확인하기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고 될 것 같아요. 자 타이어 상태도 나쁘잖아요. 앞뒤로 다 좋습니다. 좋고 다행입니다. 제가 또 해놓은 게 휠 복원을 또 해놨어요. 아 이제 휠 복원 전과 후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조금 조금씩 휠 흠집이 있었어요.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현재 복원을 통해서 깔끔한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시트 상태가 좋네. 이 복원 안 해도 돼요. 다행이에요. 타고 내리는 부분 이렇게 뭐 하얗게 탈색되고 찢어진 거 전혀 없습니다. 시트 복원은 안 해도 되고 깨끗해요. 시트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폴리텍 사장님 빨리 그 쾌차 하셔서 영상에서 빨리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빨리 나서야지. 그럼요. 이게 손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손이 다쳐가지고 아이고 참 손이 이렇게 좀 깊이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일하시다가 다치셨나 보네. 세차장 그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아유. 일하시다가 그랬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로 하체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정비는 다른 업체에서 일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